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득한 종을 단에 세워주셔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예배, 또한 잘못되는 관념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다시 경성코자 이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개하고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흔히 대화 속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이 엄청난 이 진리가 이렇게 공개될 수가 있죠. 특히 이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일곱 가지 담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이 일곱 가지 담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뭐 거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수준의 말씀이잖아요. 이 엄청난 우주적 진리의 말씀을 바로 니고데모로 하고 하는 이 단 두 사람한테, 단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공개가 되어졌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자, 오늘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가성의 이 여인, 유대인들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상종해서도 안 되는 이 여인과의 단 둘이의 대화 속에 전 우주적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이 엄청난 예배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이 아무도 상종치 않고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많아야 진리가 공개된다. 큰 무리에서의 진리가 공개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대화 속에 이 우주의 진리를 담는 대화가, 말씀이 이 대화 속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별히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방송이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수위를 낮추고 낮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현대교회 이 예배가 어떤 양상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부터 약 한 12년 전에 한국에 관심 있는 주의종들이 모여서 한국 예배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라는 40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40분 예배에 관해서 40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담아서 CD로 만들어낸 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예배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배가 사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는 열린 예배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보수 일각에서는 그게 무슨 예배냐, 그건 사람을 위한 예배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시각도 나왔고, 또 최근에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다 해서 찬양 예배라는 용어까지 생겼죠. 자,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자, 이 예배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예배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배관에 관해서 이 본문에 등장이 되어지죠. 자, 이 시대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예배관이 현대교회 예배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교회의 예배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뭐 이의를 제기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얘기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당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한다면, 자, 이 사마리아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지기 시작했고, 이제 북쪽에는 이제 수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망하면서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빼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거기에 남겨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족속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그 도시에서 종교도 섞이게 만들었고 피도 섞이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뭐로 하냐면 그들은 피도 섞였거니와 신앙도 이제 허지부지하게 됐고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그 종교와 혼합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매치라고 되어 있던가요? 네? 남편이 무려 다섯 세나 있었고 그게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참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동기생이 그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만일에 당신이 나를 초청하면 내가 설교를 할 텐데 설교할 때 우리 찬송가 202장을 부를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임은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은 요한복음 4장 18절.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니. 제가 일거를 설교하겠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자, 이런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무시를 당하다 못해 상종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영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쭉 드리니까 이 여인의 답이 그러면 그 영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답은 갑자기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영생수 얘기에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기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내 말이 맞다. 내가 본래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 예배에 관해서 이 엄청난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이 예배에 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편이 없다라는 그 의미 속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내 남편이 아니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지금 혹시나 이 미국 생활하면서 가정 얘기가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진짜 본인이 원치 않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뭐 두 분 하신 분도 있고 세 분 하신 분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야, 그런 얘기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럼없이 그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아닌 척, 긴 척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 예배 속의 설교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 관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며 지금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며 어떤 영적 소망과 강구를 갖고 있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 때 정확한 메시지가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자, 한국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상대방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운전을 하는 바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상대방이 전혀 잘못을 시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목사님의 홧김에 그분의 뺨을 올려붙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었으니까 그분이 목사인 줄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헌금 봉투가 한 장 올라왔는데 목사님 지난 일 맨날 며칠 어디서 저한테 안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기도를 하면서 아차 딱 싶었던 거예요. 이게 대형교회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 목자는 양의 상황을 압니다.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시킨 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형교회는 목자가 양을 모르고 양이 목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대중적인 메시지, 누구나 들어도 문제가 없는 대중적인 메시지밖에 증거가 못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물의 예언에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 그래서 이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로 쏘이다. 선지자로 쏘이다. 자, 오늘날에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은 선지자의 능력을 갖든지 상대방을 파악하는 아주 예언의 능력을 갖든지 말씀에 상대방을 아무도 몰라도 고시 적절한 하나님의 적절한 메시지가 받아내서 증거할 수 있는 은사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대중적인 메시지, 보편적인 메시지밖에 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아주 남 앞에 얼굴을 들고 나타나기 곤란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전혀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게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칩으로 완전하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예배자로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놓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얘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얘 이 여인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 여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예배에 관한 이 헷갈리고 있는 관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 이 배경도 뭐 제가 깊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다윗의 업, 나는 다윗의 업이 없다다. 자,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 때부터 다윗의 약속을 버리고 북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남쪽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국경을 타고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걸 북쪽에서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건축해줬어요. BC 322년에 거기에 성전을 건축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성전을 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BC 129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그리심산에 건축되었던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져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이 그리심산은 거룩한 산이다. 성산이다 해갖고 거기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자, 남쪽 사람들은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남쪽 사람들의 시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다.
성전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성전을 거기 성전을 짓고 그건 아니다. 거기는 모리아산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도 아니고 이곳이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장소고 이곳이 약속이 흐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 그쪽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답은 어떤 답이었을까요? 아, 우리 예수님 그래 맞아. 북이스라엘은 아니야.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곳이었고 그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곳이야. 이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 라고 답을 해주셨나요? 예수님의 답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둘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예민한 부분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할게요. 자, 오늘날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를 안 나오면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교회를 안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한 신학은 답이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제3의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제3의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 중심의 예배, 자, 오늘날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어떤 역사를 흘러왔는가 제가 간단하게 훑어드릴게요. 자, 카톨릭의 역사가 열리면서 카톨릭은 교회를 작게 짓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아주 그냥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크게 교회를 짓고 그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카톨릭 교회는 기념관으로 남습니다. 관광지로 남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항상 카톨릭보다는 교회를 작게 지어요. 왜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뭐로 다 변해있다고요? 술집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모슬렘한테 다 넘어간 상태예요. 자, 카톨릭은 그런 식의 개념으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세 말기에 면제부까지 파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고 자, 그 엄청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교회의 권위가 필요하죠. 자, 교회의 권위가 필요하니까 신부는 다 같은 신부냐? 교회가 너무 크니까 종사자가 많아. 우리 개신교회는 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뭐 3단계지만 로마 카톨릭 하면요 이 계단이 엄청나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이 생겼고 직분의 권위가 생겼고 이제 나중에 최고의 정점인 교황이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거의 그 신적인 수준으로 교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의 법은 성경을 넘어서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정도로 성전 중심의 교회는 성전 중심의 조직화되고 규격화된 교회는 그런 형태로 흘러갔고 결국에는 거기서 그 교황의 권위를 위해서 잘못된 신앙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카톨릭은 천년 동안 중세를 암울하게 만들었고 유럽 역사의 1000년을 완전히 암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우리 개혁교회는 이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폐해와 이 문제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 유럽이 카톨릭 교회라 해도 문제가 아니었었죠. 자, 그런데 이치하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선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미국으로 건너와 보니 여기는 가톨릭 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주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제 개신교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당신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가 영국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영국의 그 성공의 통치법을 그대로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 이민국 땅에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교회를 가야 했어요. 에? 공무원들은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선택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려면 교인 자격증을 얻어야 돼요. 교인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이민국 초기에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세 시대의 유럽 시대의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교회가 정치, 사회, 경제, 권력과 그 주류를 차지했던 그 분위기가 이 미국에는 개신교인들이 건너와서 미국을 건설하면서 개신교회의 권위가 유럽의 가톨릭이 그렇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미국 땅에는 개신교회가 주류가 되고 개신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개신교회가 경제와 결탁하게 되고 개신교회가 경제적으로 비대하게 되면서 이제 이곳에는 개신교회의 천국이 되어져요. 뒤늦게 선교하러 온 카톨릭은 보니까 이미 개신교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가난하고 없는 쪽으로 카톨릭은 서면 되기 때문에 자, 유럽에는 아주 보통 이게 군주들과 놀던 그 카톨릭 교회가 미국에는 이제 못 살고 서민들한테 파고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하나같이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고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톨릭은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유럽의 카톨릭의 권위를 그대로 여기서 행사하게 되어지고 교회와 교조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그대로 한국에 수입을 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었던 시절만 해도 목사님들의 목표는 성전 짓기가 목회의 목표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700명 모이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바쁜 때 시간을 빼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니까 700명이 아니라 17명이 앉아가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나마 한 30명 되는 교인이 그나마 반밖에 참석을 안 한 거야. 자기 교회 잔치에 담임 목사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고. 그런데 주보에 보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1500평의 땅을 주시옵소서. 1500평의 땅을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그게 한국교회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단 세 마디밖에 없다. 첫째는 모이자. 무조건 모이자. 둘째는 돈 내고 헌금하자. 셋째는 성전 짓자. 한국교회의 목회는 이 세 마디밖에 없다. 그냥 흘러대를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 얘기였었고 자체 성전을 갖고 목회하면 성공한 목회, 자체 성전이 없으면 실패한 목회,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무리해서 성전을 건축만 하면 채워졌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목사님이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다가 아직 한국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다 초기화할게요. 인류 부흥사를 도저히 모시기 불가능한 인류 부흥사한테다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스케줄 바쁜데 돼요? 근데 마침 그 사람에게 스케줄을 펑크가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부흥이 났어요. 단번에 4,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4,000명의 교인을 잡아 짓던 것은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무리하게 비틀어서 지어놔놓고 인류 부흥사를 부흥했더니 4,000명이 딴 게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4,000명 교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30명 교회가. 자, 그런 식의 목회가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한국교회 목회 개념은 일단 나가면 교회부터 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전세부터 얻고 제가 있을 때는 전세 요즘은 달세 얼마의 전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미국처럼 똑같은 이제 달세를 내야 되니까 사모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는 오지 않지 달세는 내야지. 미국 이민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교회는 오질 않아. 자, 이런 패러다임이 한국 교회가 흘러왔던 겁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자, 가톨릭과 똑같이 자, 교회의 충성도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져요. 교회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으려면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십일조 해야 되고 자, 이런 개념. 자, 이런 개념이 교회의 패러다임으로 흘러왔던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그랬고 현대 교회도 그런 개념으로 흘러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패러다임의 예배는 무엇인가? 자, 제일 첫째. 자, 제일 첫째 21절 예수께서 가르칠 때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제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예배예요. 자,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흘러온 종교적인 전통을 믿었겠죠.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주 장자로서 적자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믿어왔겠죠. 자,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강의의 7대 선언, 7대 이적에 보면 예수가 없습니다. 7대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 이적을 본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7대 선언을 듣는데 그 선언을 듣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영과 진리. 자,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옛날 구번역이고 지금의 번역은 영과 진리.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당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고 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배라는 게 뭘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배학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배를 가르치는 예배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올까? 라고 묻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번역되어 있는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한 60여 군데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경배, 주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 때 경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대부분. 자, 그런데 여기하고, 바로 여기하고 사도행전의 세 군데, 이 네 군데만이 유일하게 예배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번역된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그냥 예배하러 교회로 올라갔다, 예배 드리고 나왔다 할 때 뜻으로 이 단어가 써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예배라는 구절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예배. 자, 그 이 예배는 이 프로스퀴네오가 쓴 게 아니고 그는 라테리다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는 경배하다. 아니, 경배가 아니고 봉사하다, 섬기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의미의 예배를 말하는 구절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신약성경에. 여러분들 전혀 놀라지 않네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예배를 말하는 구절은 이 신약성경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이 한 구절도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들이 예배했습니까? 그들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들이 있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에 사용하는 이 개념은 제사라는 용어를 예배라는 용어로 바꿔서 말하고 싶지 이것은 제사예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예배라는 구절이. 그런데 예배학 책은 이두께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예배학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면 신약 성경의 예배는 뭔가 요구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초대교 예배, 중세 예배, 현대교 예배, 예배 역사만 있을 뿐이지 예배가 뭔지를 설명이 없습니다. 예배학 책에. 왜냐? 요구들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프로스퀴니어가 무슨 뜻이냐? 이거 알면 또 여러분들 경천 동지할 거예요, 또. 이 프로스퀴니어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자, 그러면 이 퀴니어라는 단어와 이 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데, 퀴니어라는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개라는 뜻입니다, 개. 자, 우리 복음서에 봐보면, 자,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설교를 먹는다 할 때 그 개 있잖아요, 개. 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개. 그게 쿤이에요, 쿤.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이 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드는 단어가 이 프로스퀴니어예요. 이게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단어는 헬라예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예요. 자, 헬라라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헬라라는 나라는 우리 알렉산더를 생각합니다. 상대방 나라를 정복해서 굴복시켜서 항복을 받아내는데 아주 익숙한 나라예요. 그러면 상대방 나라를 굴복시켜서 그러면 상대방 나라한테 무엇을 받을까요? 경배를 받는 겁니다. 항복에 경배를 받는 거예요. 자, 뭐 긴 얘기를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삼전대 굴욕 생각나죠? 우리 인조대왕 병자호란테 남한산성에서 결사항전하다가 끝내 항복을 하고 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아홉 번 땅바닥에 짚습니다. 머리를 아홉 번. 그래서 이 피투지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 왕한테 항복을 포시한 이게 헬라에서 말하는 프로스퀴니어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개 같은 존재다. 나는 개다. 그렇게 무릎을 착 꿇고 주인의 이 퀴니어한테 이 말을 키스하다. 그럼 다시 말해서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식으로 주인을 극적으로 존경하고 극적으로 존경을 포하는 행위 이게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자는 나는 개다. 자존심이나 나는 완전히 패배한 이 삼존대의 굴욕에서 인조 대왕의 신세가 된 자가 나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아주 최고의 존칭과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손에 키스하면서 부복하고 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은 개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장은 교회 와서도 사장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은 교회 와서도 대통령이에요. 세상의 기업가는 교회 와서도 기업가예요. 세상의 교수는 교회 와서도 교수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들은 본래 잡으러 돌아갑니다. 교회 당회를 시작합니다. 싸움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패배한 패잔병이에요. 패전 군주예요. 어디 감히 고개를 쳐들어요. 자,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가 이 프로스퀴니어라는 단어예요. 나는 철저하게 패배한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 여인은 내 이 육체적인 인생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아니 나는 세상적인가면 철저하게 실패한 자다. 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너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자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이 사마리 여인처럼 실패한 자예요.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종기와 존엄을 포함한 게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에 뭐가 필요하느냐? 영과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신령,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라면 우리는 육신으로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육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응? 우리는 육인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한테 영으로 예배하고요. 여기서 요한복음만이 깨달아낼 수 있는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퍼뉴마티는 어떤 학자들은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성령을 설명하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에 이거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만이 성령을 설명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어느 곳에도 성령을 약속하지도 않고 성령을 설명하지도 않고 성령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탄생할 시기에 성령께서 잠시 도운 사역 외에는 예수님의 본인의 입으로도 성령에서 한마디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성령에는 설명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아예 어디 요한복음에만이 성령에 관한 약속이 있고 설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와 진리를 예배하는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깨달아야만이 이 복음을 깨달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영의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까지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상태를 영으로 보고 영으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장차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으로 파악해낸 거예요. 영으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구약성경에서 찾아낸 것도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고 오진의 영의 상태에 하나님을 영으로 깨달아낸 거예요. 자,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로 예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일부 성도님들은 설교 들어주러 옵니다. 설교 들어주러. 어떤 분들은 그 설교 듣고 위로받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영을 열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이 이 진리란 뜻이죠. 이거는 알레테야. 이 알레테야라는 이 단어는 아라는 단어. 아는 부정, 없다는 뜻입니다. 아노미 현상. 그러면 노미가 없다. 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테. 이 여러분 소설책에 레테의 연가라는 책을 여러분 본 적 있죠? 레테. 레타라는 말은 망각의 강인이라는 뜻입니다. 망각. 망각하다, 감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망각하고 감추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잊고 망각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리비어. 다시 말해서 계시. 이 진리란 말은 계시란 뜻이에요. 계시란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감춰진 진리, 감춰진 것을 망각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잖아요. 계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성경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제사나 드리면 그것이 오늘날 예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제사한 새로운 패러다임 예배는 하나님에 관해서 공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공개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공개가 되고 이 세상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공개되는 이 현장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날에 강단 설교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산타클로스가 아닌데 예수가 본질인데 왜 산타클로스의 얘기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한 그분들이 동방박사를 갖고 설교를 해요. 동광과설 갖고 설교해. 예수님 갖고 설교를 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
오늘날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야 돼요. 감췄던 비밀을 드러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설교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낼 때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들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인 설교밖에 못해요. 깊은 신학적인 얘기도 못하고요. 깊은 얘기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10년을, 20년을, 30년을 다니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초신자 그 이상의 수준은 설교하는 순간 교인들 다 빠져나가니까 다 도망가니까 메시지의 수준을 높일 수가 없어요. 또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면 가르치는 설교가 되면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니다.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30년을 다니도 하나님에게서 몰라요. 결국은 진리가 나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그래서 존 헉스터블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대화가 예배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요한복음에 봐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이 진리임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를 깨닫는 것.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의 깨달음으로서의 화답이 있는 대 거기가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없는 예수님의 진리 대신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 대신에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배를 100번 들어보십시오. 1000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런 영의 예배도 아니고 진리의 예배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이 산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란 그분이 깨달아지는 예배, 그분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가 재미있어야 되니까, 딱딱하지 않아야 되니까, 길만 안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잣대고 포대고 다 때리면 진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냥 도무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좀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제대로 연구해보십시오. 정말로 아주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성전 중심의 예배에 얽매여져 왔습니다. 성전 바깥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에는 더 이상 성전의 예배에 들을 수 없, 성전을 다 불태웁니다. 믿는 자를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중국교회는 어떤 예배가 들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교회는 지금 도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보 예배란 말을 들어보신 분? 도보 예배란 말을 들어보신 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지금 중국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버스 탈 때도 신분증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드리냐? 자, 길 가는데 제가 카톡을 오픈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카톡을 오픈해서 끼에 리시버를 꽂고 길 가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길 가면서. 이게 도보 예배예요. 지금 북한의 지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배.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모슬렘인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예배. 그들은 산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자기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는 순간 그들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그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순간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요.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당신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당신의 교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바라보겠냐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가 그곳으로 찾아가야만 됩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성전을 얻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은 절대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분들이 가운데 이제 주일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못 나와요. 죽도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 못 나와. 주일까지 일을 시켜요. 교회 못 나와요. 이제는 그 사람들 속에 현장에 속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이런 핍박 지역에서는 길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전 지구적 예배 패러다임의 하나고 이제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점점 더 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정교회 개념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주의는 그 옛날식의 예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목회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라고 듣지 마시고 진짜 한국교회는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 예배도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슴에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관님이 당시의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아니했습니다. 성전에 예배 드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진정 예수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는 커져가고 건물은 커져가고 사람들은 많아가지만 그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반성해야 될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